감사합니다. 선배 이거 냉 시선을 보내셨는데 네, 이 덕원 갈게요. 그 성냥 케이크 할게요. 평양 방문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평양 냉면은 서울에선 좀 많이 드셨나요? 평양 냉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먹어서 일 끝날 때나 아니면 쉬는 날? 아니면 종종 나곤 하거든요. 그러면 평양 옥류관에서 먹는 냉면은 처음일 텐데 네. 지금 한번 다 드신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일단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제가 늘 먹어왔던 평양 냉면의 그 맛의 극대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면의 식감도 식감이지만 보통은 식초.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이제 같이 가미해서 먹는데 이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약간 밍밍한 그죠? 밍밍한 맛의 그런 평양냉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밍밍하지 않고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맛입니다. 서울 돌아가면 이제 옥류관 먹는 뭐 먹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커치. 여사님은 왜 또 죄송합니다. 2분이면 얼마나 길 건데 한 10초 써요. 대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가세요. 사진 하나만 좀 찍어 주세요. 여기 평양에서 평양냉면은 처음이신지요?
그렇죠. 평양에 처음 왔고 처음 냉면 먹어봤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대하고 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레옥 가서 냉면을 먹었었는데, 사실 우레옥 냉면 다섯 번째 먹을 때까지 맛을 몰랐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맛을 알았는데, 아, 여기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제 입에는 그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또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돌아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 판문점에서 우리 양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냉면을 먹을 때, 제가 그 우레옥에 그걸 먹으러 갔다가 첫날 못 먹고 한 3주 후에 갔더니 그때도 많아가지고 한 시간을 기다리다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오늘 여기서 냉면을 먹고,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이 잘 먹고 음미하고 맛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 맛을 그대로 잘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